이제 오늘은 그 누가복음 9장의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우리 지난주 열두 제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뭘 주셨죠? 예, 잊어버렸죠.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만 있어도 안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능과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누가복음 9장에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사도들의 파송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을 단독으로 보내신 사건이에요. 늘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공유를 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단독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갖는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헤롯 왕과의 이 이야기를 엮어서 한번 설명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습합시다. 제자들에게는 무엇과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돌아와서 제자들이 들떴죠. 아, 정말 귀신도 쫓겨가고요. 병도 고쳐지고요. 막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다른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능력이 나타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였어요. 거기에서 마태는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항상 세 가지 기본 구성 조건이 맞아져야 나라가 됩니다.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통치입니다. 통치, 그리고 마지막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이 맞아야 나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서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또 영역, 땅은 아니겠으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맞물려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내용은 7절부터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 여기 누가 등장을 하죠? 드디어 분봉왕이 등장을 해요. 이 분봉왕은 접속사 하나가 빠졌고 번역 하나가 거의 오역에 가까운 번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접속사가 빠졌는가 하면 이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말입니다. 7절 앞에 그때라는 말을 넣고 6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때에, 그러면 이 소식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헤롯 왕의 상태와 반응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로 끊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자,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듣고 심히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황했다 그랬어요. 당황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당황한 이 헤롯 분봉왕이라고 표현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좀 복잡해도 그냥 편안하게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넘길 건 넘기고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출생 때 등장하는 헤롯은 이 아버지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하나가 아켈라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가 빌립.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아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안디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야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셋 중에 그래도 괜찮았던 인물이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치했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안디바는 바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은 유대 지역을 통치해요. 이렇게 유대 전체 땅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 로마 황제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유대 땅을 3등분해서 우리 세 아들에게 통치권을 좀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대목이 테트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분봉왕이라고 거의 오역을 했어요. 이 테트라크라는 말은 4분의 1의 통치자, 4분의 1의 실질적으로 영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와 왕은 의미가 같질 않아요. 정확히 영주는 누구 아래 그 서열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왕 밑에 서열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봉왕이라는 이 말은 어법적으로 사실 안 맞는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사실상 영주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분봉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는 희화적인 말놀이가 있어요. 과연 이 안디바가 진정한 왕이냐? 그러면서 열두 제자를 파송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케 한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을 은연중에 비교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실태를 살펴야 될 텐데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헤롯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잘 보시면 32절에 이 헤롯을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 여우가 그랬어요. 이 여우는 누굴 가리킨 표현일까요? 바로 헤롯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자, 여우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가 없죠. 동물원에나 가야 볼 텐데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여우입니다. 개과에 속하는데 개보다는 평균 작아요. 그런데 이 여우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과 자기 것을 챙기는 데에는 상당한 재능과 천부적인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우를 갖다가 그 헤롯을 갖다가 뭐라고 심지어 표현을 했는가 하니 여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여우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분봉왕이라고 번역된 이 테트라크 영주의 생리는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죽을 때 로마 황제에게 유언 같은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세 아들에게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좀 맡겨주십시오. 로마 황제가 그때 조건을 하나 걸은 거예요. 좋다. 내가 맡기는데 이렇게 하자. 그냥 처음부터 왕으로 임명해 줄 수는 없고 내가 이렇게 봐서 통치를 선정을 베풀어 잘하면 내가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임명을 해주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아들들은 형제지간이지만 서로
분봉왕이라도 차지해 보겠다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시기 질투 끝에 백성들을 무척 가식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그 지역에는 총독이 들어와요. 코포니우스라는 총독이 들어와요. 이것이 지금 분봉왕이 갖는 세상에서의 자리매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는 겁니까? 정치적인 줄타기를 통해서 로마 황제만 바라보고 그 황제로부터 왕권을 수여받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시대상의 정확한 최대 공약수입니다. 모든 그 시대에 기득권들이 그런 가치관과 그런 맥락에서 일상을 살았어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입맛에 맞추어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래봐야 영주에 불과한데 그 속에서도 왕권을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욕망이 그들의 삶의 에너지였고 기초였고 중요한 동기였어요. 자, 이런 헤롯의 생리를 이 짧은 기록에 담아서 누구와 지금 비교시키고 있는 거죠? 열두 제자와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의미가 담아진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님의 권세와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헤롯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래서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대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많았겠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기록 속에 헤롯의 과거 이력이 들통이 나죠. 이 사람은 곧 누구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죠. 자기 아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내쫓아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복음적 윤리 차원에서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몫을 목을 쟁반에 담아 참수형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사역에 들어가십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마음이 편할 리 있나요? 그것도 무고하게 뒤집어 씌워서 정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입을 틀어막고 목을 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하루인들 편안히 잠들 수 있었나요? 털 마음 한구석이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7절을 잘 보세요. 8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왜 엘리야는 나타났다고 표현을 할까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뭘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십시다. 8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그 깊은 관찰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여기 쓰여 있는 어떤 맥락이나 단어들은 오늘날 사회 통념으로 이해해서는 해석이 엉켜버립니다. 적어도 그 언어를 쓰던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은 분봉왕이라고 일컬어질 때 어떤 통념을 갖고 있었으며 또 사람이 살아난다는 표현을 어떤 통념으로 갖고 있었나? 그 시대 사람들의 이해를 갖는 게 굉장히 해석에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쉽게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소위 그들은 그 당시에도 사회계층에서는 식자층이었기 때문에 부활 이런 소리 하면 무식한 것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통 구약의 이해와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입에서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던 사회적 통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런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고 믿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 대목을 우리가 본문으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통념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씁니까? 안 씁니까? 반드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갖는 통념이나 보편적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도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참 5년간의 간단간단한 기록들을 봤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사악한 짓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숭고한 성의 문제를 그런 아주 비겁한 행동, 물리적인 행동,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버리고 충족시키는 이런 것은 짐승도 안 하는 짓입니다. 짐승도 그러진 않아요. 인간만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 이 다반사가 되었을까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야 될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회는 더 높은 윤리적 잣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점점 그렇게 높은 윤리 기준을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일도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은 사고가 되고 사건이 되고 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회적 보편적 가치보다 더 떨어지거나 뒤져서는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보편적 인식이 부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헤롯 입에서도 누가 살아났나? 요한은 내가 분명히 칼로 목 베어 죽인 사람인데 그가 살아났나? 이런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사건의 이제 절정을 향해서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헤롯이 여기에서 마지막 꺼내들었던 질문이 뭐죠?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사실 이 헤롯의 사건의 열두 제자의 파송의 문제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무엇을 의도하고 드러내기 위한 절정을 향하던 본문입니다. 자, 그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세요. 8장 25절을 보십시다. 8장 25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반응하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방금 누구의 질문과 엇비슷합니까? 헤롯의 질문과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아니, 사실은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구약의 계시의 상징이 담긴 초자연적인 빛 속에 잠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꺼내들었던 그 어떤 분에 대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 질문의 순서는 뒤집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참 앞으로 달리다가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즉 이런 격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 질문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8장 9장에 걸쳐 이 논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8장 25절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같은 질문을 누가 하죠? 헤롯이 해요. 그런데 같은 질문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걸 번갈아 한번 확인을 해보죠. 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시다 하니. 아멘. 드디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무얼로 결론이 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마저도 그가 대단한 능력과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어떤 실력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건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8장 25절에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9장 20절에 뭘로 결론이 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헤롯을 자 누가복음 23장을 띄워주세요. 자 저하고 교독을 하죠. 빌라도가 이제 심문을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을 끌고 왔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니까 좀 읽는 독자로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다같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재밌죠?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과 유대 분봉왕으로서 친해질 수가 없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들인데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됩니다.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이 뭐죠?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진리가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의역이죠. 야, 진리가 반맥해 주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쥐어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 헤게모니를 쥐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가. 둘의 가치관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몸부림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 아니 캐리소라는 말은 선포라는 말은 다시 말해 미리 가서 소식을 전한다 그 뜻 아니에요? 우리가 먼 땅을 향해 가고 선교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일상에서 제자로 사는 것도 뭡니까? 미리 가서 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질문, 다른 결론.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내 마음에 진짜 삶의 동기는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뭔가? 오늘 오전에 잠깐 책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손봉호 박사님이 쓴 그 책 에필로그에 보면 2016년 영국의 대사전에서 선정된 단어 하나 탈진리의 시대 포스트 드루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혼돈의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캐리소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때에 얼마나 그 삶과 도전이 만만하겠나 그 말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또 한 주 그런 삶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다시 이 길을 갈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사흘 만에 그 일을 완성하겠다는 말은 종말적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고민이 되고 중요한 동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